형 혹시 피지컬 백 보셨어요? 피지컬 갤러리? 피지컬 백 모르세요? 몰라. 피지컬 갤러리 음악 게임 하라는 거 아니야? 그거 나 불렀어야지. 씨. 내 벌레 얼마나 안 무서워하는데 이씨. 피지컬 백이라고 그 피지컬 좋으신 분들 100명 나와서 경기하는 게 있는데 특전사분들 이길 수 있어요? 별거 없어? 보여줘? 야,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특전사를 길러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학원 그 스톤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. 특전사가 별거 아니라 그랬는데 따가지셨네. 여기 좀 엄청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둘 셋 넷 벌써 끝인 거 아니죠? 끝난 거 아니야? 힘드신 거 아니죠? 아, 끝난 거 아니야? 여자 준비생들보다 못 뛰는 거 같은데. 저 친구도 여자야?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? 야, 나 공수 기본 717개야. 저 공수도 안 뛴 거 따다 질 수 없지. 다들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시는데? 알겠지? 예. 인터뷰 하다가 굳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. 근데 웬만하면 몸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곳에 숟갈 따로 붙으려고 해야 돼. 괜찮으신 거 맞죠? 내가 잠시나마 우리 MZ세대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된다. 아직 대한민국은 건장하다. 다시는 특전사를 무시하지 마세요. 달리기 빼곤 괜찮아? 지금 그 홍범서 선생님께서 저 애들 지도하고 있잖아. 근데 자기도 옆에서 쉬지 않고 떠들면서 코치하면서 뛴단 말이야. 그래서 저 숨도 안 차는 거 봐봐. 저 사람은 그 괴물이 아니라 그 초인이니까 초인. 5, 4, 3, 2, 1, 고! 근데 안 가세요? 괜찮으신 거 맞죠? 허리 가능하세요? 나 몸무게가 118이야. 5개 봤냐? 이게 왜 진짜야? 안 넣어줄게 봐. 하나, 둘, 오. 우리 가자. 아, 달리기 말고 타이밍 하네. 너무 힘든데? 아, 토할 것 같아. 어우, 소화 좋아. 어우, 진짜 토할 것 같아. 어, 방금 올라왔어. 코카리스에도 올라왔어. 3대1 보겠습니다.
오산에 있는 스톤아카 팀이 오면은 우리 초인 홍범성님께 배울 수 있는 겁니까? 초인은 아닌데. 아, 자기 초인이라는 별명 네. 혹시 원래 없으셨죠? 아니 그 더 소주 당시에 네. 김성호님이 지어주신 거. 그렇죠. 네. 아 원래 괴물이라는 별명을 쓰다가 아, 맞아, 맞아. 누가 댓글에다가 일반인들 싸우면 누가 초인을 데리고 가니까 댓글을 보고 내가 아, 이 사람은 초인이구나. 그때 초인이라는 별명 붙여줬는데 그 뒤로 좀 초인이라는 말 좀 듣지 않으십니까? 어, 그 뒤로 좀 많이 듣고 있는데 네. 부담스럽죠. 저는 이렇게 또 우리 초인 홍범선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니까 또 많은 우리 특전사 꿈나무들이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 오면은 이제 우리 홍범선님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네, 지금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매일은 아닌데 주에 몇 번씩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. 특수부대 지원하시는 분들 뭐 특전사가 아니더라도 오시면은 제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어요. 어, 그럼 여기 오면은 제일 메인이 되는 어떤 것 좀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시는지?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제 시험 보려면 기준이 있잖아요. 각 특수부대별로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수업을 하고 그 기본이고 특수부대 가서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체력을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 이상. 근데 저는 체력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. 여기 오면은 초인 홍범석과 그리고 소방관 챔피언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열심히 홍선생님 707 센거 유리티가 센가요? 제 생각하기에는 707이죠.